소식이 있죠? 5구역도 완판이 됐죠. 네, 5구역도 소형평수만 지금 미분양 상태로 있었는데 드디어 5구역도 완판이 됐습니다. 롯데캐슬 시그니처 9구역에 일반 분양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몇 개 안 남았다고 하니까 일반 분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도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정찰 곳은 광명사거리역 10번 출구 광명사거리역 키움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사거리역 키움부동산 조양수 김혜주입니다. 아까 소나기 막 내리는 거 보셨죠? 네, 막 뜨거웠던 하늘에서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니까 시원하긴 했는데 네. 이제 뭐 장마가 거의 이제 끝이죠? 끝물이죠. 네네. 그러면서 7월이 거의 다 가요. 7월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네. 무더위가 이제 올 것 같죠. 네네. 2024년 1월부터 네. 6월 상반기 동안 광명뉴타운의 프리미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과정,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네.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프리미엄이 어떻게 됐나요? 올랐죠. 지금도 많이 찾으시는데 네. 물건도 많이 없고 그 소식은 제가 따로 또 이따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일부로 1구역, 2구역, 4구역, 5구역 얘기 오늘 하고요. 네. 2부로 이제 다른 구역 또 저희가 영상 남기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먼저 1구역 광명사이 더 샤포레나 네. 3585세대 25년 12월 입주 예정이고요. 전매는 풀렸어요. 그죠? 네. 지금 현재는 광명뉴타운 중에서는 광명 1구역만 분양권 거래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 2024년 현재 영상에서 보시는 네. 6월 달의 모습이거든요. 공정률 47%로 해서 열심히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죠. 많이 예. 올라갔어요. 이게 보이는 게 1단지 뒤가 2단지 예. 뒤에 3단지 왼쪽에 있는 데가 이제 올해 12월에 입주하는 트리우스 네. 광명의 모습인 거고요. 네. 앞쪽이 자이더샤 포레나의 106동 113 111동 이렇게 있네요. 광명 1구역 광명자이 더샤 포레나는 2024년 1월 달에 네. 5구 타입 같은 경우에 프리미엄이 3억 정도에 형성이 됐었습니다. 네. 총 매매가는 6억 8천 7억 네. 미만으로 거래가 가능했었죠. 3월 달에 조금씩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3억 1천조의 평균 물건들이 나왔었고요. 예. 그래서 총 매가는 여전히 7억 밑으로 해서 거래가 가능했었죠. 근데 네. 그때 이미 광명뉴타운의 다른 구역들의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면서 광명자이 더샤 포레나 일반 분양가가 낮아서 좋았던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5월 달에는 네. 급격하게 프리미엄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왜냐면 매수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제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시면서 찾으시기 시작하셔가지고 네. 5월 달에 프리미엄 3억 5천 총 매가 7억 2천 정도에 가능하신 정도까지 올라갔죠. 예. 1구역의 장점을 많이들 이제 알아보시겠죠. 네, 네. 7월 지금 프리미엄은 광명 자이더샤 포레나 5구 타입 3억 5천에서 3억 7천 정도에 네. 나와 있고요. 총 매가는 한 7억 4천 정도 예산을 하시면 그래도 일반 분양가보다는 저렴하게 조합원 매물을 선택하실 수 있으시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A타입, B타입 상관없이 층도 상관없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라 시장 안에서 매물들은 다르게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실 것 평균 같아요. 평균 가격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죠. 네. 저희가 계속 거래를 해봤지만 막상 전화를 드리면 또 이 가격에 거래가 안 되는 물건도 있긴 네네, 해요. 네네. 저희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물건 중에서 평균 가격을 추려서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영상 촬영하는 7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네. 예, 프리미엄 3억 5천의 매물이 총 매매가 7억 4천으로 해서 매수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네. 지금 일반 분양가가 8억이 넘는 일반 분양가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라서 네. 저렴하게 광명 자이더샤 포레나를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네. 84타입도 이제 인기가 많은데요. 2024년 1월 달에 4억 6천 정도, 네. 총 매가는 9억 7천, 네. 그리고 3월 달에는 4억 8천, 총 매가는 9억 9천에, 5월 달에는 프리미엄 4억 9천으로 해서 총 매매가는 해서 84 타입을 10억에 매수하실 수 있고 네. 지금 현재는 프리미엄 5억 정도 네. 그것도 이제 층동에 따라서 조금 다양하게 나오긴 했는데 매물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네. 총 매매가는 10억 1천만 원 정도 감안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최저 매물은 네 프리미엄 4억 8천으로 해서 저층이 나와 있고요. 총 매매가는 그래도 10억 안으로 들어오는 네. 9억 9천에 가능하신 매물이 있습니다. 2구역 한번 보겠습니다. 트리우스 광명은 이번 24년도 상반기에 네. 가장 많이 프리미엄이 지금 상승되면서 네. 그리고 많이 주목하고 계시는 곳이기도 하는데요. 네. 3344세대 올해 12월에 입주하고 있죠. 후분양으로 지금 했기 때문에 네. 거의 24년 10월 24일에 이제 전매가 이제 풀리게 됩니다. 그럼 예. 그때부터 이제 분양권 거래가 예. 가능하실 때고요. 네. 지금 현재 공사 중인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보면은 네. 24년 6월 말쯤에 네. 지금 트리우스의 모습인데 도색 작업도 거의 끝나고 이제 조경 작업 뭐 이런 것들 좀 남아 있는 것 같죠? 네. 지금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드디어 일반 분양을 완판을 했다는 네. 100% 완판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왼편 쪽이 1단지 쪽 네. 광희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네. 사거리가 이게 보이시죠? 110동, 네. 112동 그 112동 쪽으로 이제 문주가 설치가 되는 거고요. 114동 보이시고요. 204동 쪽으로 뒤쪽에 초등학교가 계획되어져 있는 거고 201동 네. 5구역 쪽으로 해서 208동 전체적인 트리우스 광명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입주가 가까워지니까 거의 다 완성돼 갑니다. 그럼 프리미엄 한번 보겠습니다. 2구역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월 달에 네. 프리미엄 3억 5천에서 5구 타입이 예예 총 매가 7억 3,500 네. 예, 형성이 됐고요. 3월 달에 프리미엄 3억 7천 입주가 얼마 안 남은 구역이기 때문에 다른 구역에 비해서 조금 상승의 폭이 있었죠. 네. 총 매가는 7억 5천 정도였고요. 9월 달에는 프리미엄 3억 8천으로 해서 총 매가 7억 6천 6월 달에 사실은 제일 많이 거래된 구역 중에 하나가 바로 트리우스 광명인데요. 맞아요. 저희도 네. 거래를 좀 많이 예, 했고요. 많이 7월 달에 현재 피 4억 5천으로 네. 5월에서 7월 사이, 6월 달에 네. 이제 매물들이 거의 소진이 되면서 네. 프리미엄이 급격히 올라간 상태고 현재 총 매매가는 8억 2천 정도에 트리우스 광명의 5구 타입을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입주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제 물건 자체가 적어졌고 네네네. 그 작은 거에서 계속 사다 보니까 더 싼 걸 계속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최저 매물은 얼마일까요? 네. 트리우스 광명의 최저 매물은 25평 네. 프리미엄 4억 4천 네. 이것도 좀 저층인 거고요. 네. 총 매가는 8억 1천으로 지금 매수가 가능하시고요. 예. 이 구역의 8사 타입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트리우스 광명이 일반 분양분이 8사 타입으로 미분양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됐었기 때문에 네. 부합원 매물에 대한 거래가 많지는 않았는데 입주가 다가오면서 8사 타입도 인기가 많이 올라가게 됐죠. 네. 1월 달에 프리미엄 5억 7천으로 해서 총 매가는 10억 4천 3월 달에 프리미엄 5억 8천으로 서서히 프리미엄이 상승하면서 총 매가 10억 5천 정도 네. 5월 달에는 프리미엄 6억 총 매가는 10억 7천 정도에 취득이 가능하신 거고요. 그렇죠. 7월 달에는 프리미엄 6억 5천으로 네. 이제 급상승하면서 총 매가 11억 2천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 광명뉴타운의 34평형의 일반 분양가랑 비교해 보면 현재의 낮은 가격이죠. 싸죠. 현재 최저 매물은 프리미엄 6억으로 해서 총 매매가 10억 5천에 매수가 가능하십니다.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1957세대 25년 11월 입주 예정이고요. 8월 8일에 전매가 풀립니다. 네, 얼마 안 남았죠? 지금 현재 공정은 요 정도 완성됐습니다. 네, 뭐 많이 올라갔어요. 예, 41%. 지금 6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41%인데 네.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트리우스 광명의 1단지의 모습이 보이시는 거고요. 예. 4구역은 평지기 때문에 전체가 한눈에 다 들어오죠. 그러네요. 101동 쪽으로 광명 초등학교가 바로 옆쪽에 붙어 있는 거고요. 네. 111동이 4구역 센트럴 아이파크에서 전철역에서 가장 가까운 동이죠. 네. 109동, 104동, 네. 107동, 106동으로 해서 지난주에 저희 손님 중에 4구역 하신 분도 좋은 가격으로 매수를 해드려서 저희도 되게 많이 기쁩니다. 사신 분들 이거 볼 때마다 기쁘겠어요. 네네네. 하루하루 즐겁겠어요. 네. 네. 프리미엄 5구 타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 4구역 센트럴 아이파크의 5구 타입 같은 경우엔 네. 1월 달에 프리미엄이 3억 8천으로 네. 다른 구역보다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조금 높이 비싸요. 진행이 됐고요. 네. 총 매가는 8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3월 달에는 4억 1천으로 총 매매가 8억 2천 네. 그리고 5월 달에 4억 4천으로 총 매가 8억 5천이었는데요. 4구역은 원체 매물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으셔도 네. 매물이 없어서 많이 소개를 못해드렸는데 네. 현재는 프리미엄 4억 6천에 네. 총 매가는 8억 7천 정도를 예상하시면 되는데 사실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진행되는 것도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4구역 센트럴 아이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문의를 주시면 최대한 매물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최저 매물은 프리미엄 4억 5천에 총 매가 8억 6천으로 저희 부동산 대표들이 보는 공동 거래망에 매물이 나와 있긴 한데 매수는 진행이 봐야 합니다. 네. 8사 타입은 뭐 당연히 4구역은 인기가 많고요. 1월 달에 프리미엄 5억 7천 네. 총 매가 11억 8천 정도였고요. 네. 3월 달에 6억 3천으로 총 매가는 12억 네. 이때쯤에 이제 6억 3천에 거래된 내용들이 있었죠. 5월 달에 프리미엄 6억 3천으로 3월 달 그대로 프리미엄이 간 이유는 매물이 없었기 때문에 네. 또 그렇고요. 지금 현재 최저 매물은 프리미엄 6억 5천에 총 매가 12억 2천 정도에 지금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5구역 한번 보겠습니다. 다이힐스테이트 SK뷰
2878세대고요. 27년 7월 달에 입주 예정이고요. 내년 1월 11일이 되면 전매가 풀립니다. 네. 지금 공정률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네. 현재의 모습은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저희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4구역, 5구역 드론 영상을 좀 띄워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5구역의 모습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소식이 있죠? 5구역도 완판이 됐죠. 네. 5구역도 소형평수만 지금 미분양 상태로 있었는데 드디어 5구역도 완판이 됐습니다. 롯데캐슬 시그니처 9구역에 일반 분양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몇 개 안 남았다고 하니까 일반 분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도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5구역 프리미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5구 타입입니다. 2024년도에 사실은 상반기 때 변화된 모습 중에 지금 입주가 빠른 트리우스 광명의 프리미엄 상승과 함께 제일 많이 선전을 하는 곳이 바로 광명 5구역, 광명 자이힐스테이트 SK뷰거든요. 5구역의 장점을 잘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 그 장점을 아셨기 때문에 가격들이 네. 급상승하고 많이 팔렸고 예. 1월 달에 프리미엄 3억 3천에 네. 총 매가는 7억 2천이었고요. 3월 달에는 프리미엄 3억 4천으로 네. 총 매가 7억 3천. 5월 달에 프리미엄 3억 5천으로 해서 총 매가는 7억 4천에 네. 가능을 하셨죠. 7월은 프리미엄 3억 8천으로 총 매가 7억 7천. 8억 미만으로 25평의 아파트를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고요. 5구역 같은 경우 입주가 조금 남았기 때문에 가용자금이나 나중에 잔금을 납부하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최저 매물은 3억 7천 프리미엄, 총 매가는 7억 6천의 매물이 나와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시도를 해봐야 된다는 거. 네. 8세타의 프리미엄은 1월 달에 프리미엄 5억 4천으로 해서 총 매가 네. 10억 4천 정도에 가능했고요. 네. 3월 달에는 프리미엄 5억 5천으로 총 매가 10억 5천. 5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매물 자체가 8세타입은 귀했기 네. 때문에 프리미엄 5억 5천에 총 매가 10억 5천에 그대로 진행을 했고요. 현재 7월에는 프리미엄 5억 7천, 총 매가 10억 7천만 원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가 보통 지금 12억 중반에서 13억 정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훨씬 그래도 저렴하게 매수가 가능하신 거죠. 지금 현재 최저 매물은 프리미엄 5억 5천에 총 매가 10억 5천에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 이렇게 상반기 1, 2, 4, 5구역의 프리미엄 동향을 한번 알아봤는데 네. 한마디로 말하면 많이 올랐고 거래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쉽지는 않고 앞으로도 네. 한 2, 3년 후까지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가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매물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네. 매물이 많이 나오면야 상관이 없지만 매물이 네. 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프리미엄이 계속 조금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금리가 갑자기 인상되는 외부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면, 지금은 없다라고 예. 보고 있으니까 네. 지금이라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내 가용자금 안에서 어떻게 광명뉴타운에 진입하실 수 있는지 그 고민을 같이 저희도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광명 사거리역 10번 출구에 있는 광명 사거리역 키움부동산에 항상 문의 주시면 저희 두 대표가 친절히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리우스 광명 입주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전세 놓으시는 분들 또 네. 관심 있는 분들 항상 저에게 전화 주시면 그것도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우리 광명 사거리역 키움부동산 언제나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조양숙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